모르는 사람들 많아요. 이제 신청 들어오신 분은 제가 모르는 친구들이 많죠. 최근에 이제 미카라는 사람을 했는데 전 누군지 모르거든요. 한국 가수도 모르는데요. 뭐 아무튼 몰랐는데 지금 옆에 있는 친구가 그러더라고요. 자기가 팬이라고 그래서 아, 유명한 사람이냐 내가 물어봤죠. 유명하대요. 자, 편집점을 좀 찍고요. 네, 방송 다시 들어가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힐링 철학원 김동현 원장이고요. 제 옆에는 아리따운 제자, 아리따운 제자. 여자니까 아리따워야죠. 아, 이것도 뭐라고 하려나? 아무튼 아리따운 제자입니다. 이제 방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좀 소개를, 화면이 안 나오더라도 소개를 좀 부탁드립니다. 자기, 뭐랄까요? 뭐말 그대로 자기소개죠. 자기가 밝히고 싶은 것만 좀 밝혔으면 좋겠습니다. 목소리 근데 너무 작게 나오네. 목소리 들리나요? 들릴 거야. 제 이름은 이연희고요. 그다음에 나이는 24살이고 이제 사주 공부한 지는 한달 정도 된것 이제 공부를 시작한 친구죠. 네, 공부를 시작한 친구니까 여기 이제 오시는 분들이 이제 공부를 시작해야 되냐, 공부를 시작할 수 있냐 이런 질문들이 많아서 아예 제자와 같이 좀 그런 얘기들을 하려고 하고요. 또 골드블랙님이나 이렇게 사주 공부에 관심이 있는 분들은 이제 이 친구한테 이제 질문을 하시면 또 괜찮겠죠. 왜냐면 거의 같은 시점에서, 그러니까 같은 수준에서 이렇게 질문하는 거니까. 그래서 윤 선생님은 같은 게 아니기 때문에 좀, 이 친구와 같이 방송을 합니다. 자, 일단은, 자기소개는 했고요. 자, 이제 사주라는 것을 어떻게 좀 알게 됐는지, 그러니까 공부 전에 사주라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흥미를 가졌고, 또 어떻게 생각했는지를 이제 좀 먼저 얘기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사주가 뭐라고 생각했는지. 아니면 언제 사주를 처음 봤어요? 공부 말고 사주를 처음 본 거. 사주는 처음 본 거는 저희 엄마가 따로 그것부터 한 중학교 때 그때 처음 본것 같아요. 따라간 건 아니고, 따라가진 않았고 얘기를 들은 거지. 제가 직접 가서 받은 거는 올해죠. 올해 사주 상담을. 원장님께 그 다음에는 이제 윤 선생님께 그쵸. 강사까지 그러니까 해서. 좀 이따가 다시 얘기했지만 이제 우리 철학원에서 이제 한 계기가 되겠죠. 이제 좀 이따가 다시 질문을 하고 이제 사주를 보게 된 거는 이제 어머님의 영향이시고. 그 다음에 이제 직접 와서 사주를 보고 흥미를 가졌다라는 얘기죠. 자, 그러면, 사주를 이제 공부하게 됐는데, 이제 그 전에, 어떤 일을 좀 했나요? 그러니까 24살이니까 팽팽 놀지는 않았겠죠. 뭔가를 하고 꿈을 갖고 있었을 텐데, 어떤 것을 좀 하고 있었고, 어떤 꿈을 꾸고 있었는지. 이 사주 공부하기 전에는 이제 미용실 일을 이제 꾸준히 했었죠. 21살 때부터 3년 동안 했었는데, 솔직히 3년 내내 한 곳에서 일을 한게 아니라, 성격상 맞지 않은 부분도 있고, 그 직업이랑 되게 힘들었다 해야 되나? 그러면서 짧게 짧게 옮겨 다녔던 것 같아요. 그래도 디자이너를 달아야지 디자이너 되면은 달라지겠지, 달라지겠지 하면서도 일을 할 때마다 뭔가 머리가 너무 아픈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시키는 것만 하고, 내 시간은 없고, 아침에 일어나서 눈 뜨면 또 일하고, 끝나면 바로 집 가서 자고, 다시 또눈 뜨면 또 일하고 그렇다 보니까 진짜 너무 그냥 저가 없는 느낌? 기계처럼 막 일하고 제 생각을 하면 안 돼요, 솔직히. 그러니까 제 생각, 그러니까 저 성격일 수도 있는데 다른 분들, 다른 동기들은 잘 모르겠는데
저는 그냥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하는 스타일이라서 머리를 쓰지 않고 그냥 하라는 대로만 족족 하다 보니까 그냥 진짜 3년 동안 기계처럼 일을 한것 같아요. 그러다가 이제 사주를 보면서 여기까지, 여기까지. 자, 그래서, 자, 사회자 같아요. 그죠? 그래서, 이 친구가 이제 사주라는 것을 요번, 야스코님 반갑습니다. 알게 됐고, 그 전에 한 3년간 이제 미용 일을 했었는데, 꿈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이제 디자이너라는, 그러니까 자기가, 그러니까 공부는 그럼 재밌었어요? 미용 공부는? 공부는 재미있었죠. 그때는 이제. 공부는 재미. 아마 이 친구 사주가 어떤 예체능적인 사주였던 거는, 맞아요. 그래서 이제 했었는데, 근데 그일 자체가 너무 힘들었던 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생각하는 것과 자기가 실제로 하는 것에 그 차이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것 때문에 좀 힘드셨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자, 그렇게 힘들어서 이제 고민을 하고 어떤 것을 계속 해야 될지 아니면 새로운 것을 해야 될지 때문에 사주를 본 거죠. 그러니까 어머님이 먼저 봤고 그다음에 이제 이 친구가 와서 직접 봤고 그러면서 이제 이런저런 고민 이야기를 했던 거죠. 자, 그러면 자, 그러는데 그렇다고 해서 뭐 미용 일이 힘들었으니까 그걸 이제 그만둘 수는 있었는데 그러면 사주 공부를 한 계기는 어떻게 되는 거야? 여기는 이제 솔직히 윤 선생님이 추천을 해주셔가지고 그래도 제가 미용 쪽 일을 하곤 있었는데 그때마다 생각이 많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궁금하기도 하고 그래서 인터넷으로 찾아보기도 하고 그냥 궁금한가? 그러니까 윤 선생님, 그러니까 저한테도 사주를 보고 윤 선생님한테도 사주를 한 번씩 봤습니다. 근데 윤 선생이 이제 이 사주면 이제 이런 쪽에 일을 해도 이제 괜찮다고 얘기를 해서 이제 미용 일은 계속하면서 이제 한 번씩 관심을 갖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인터넷도 찾아보고 동영상도 보고 이제 그렇다가 이제 공부를 본격적으로 하게 되었다는 것이지요. 그다음에 이제 골드블랙님이 이제 좀 질문을 하셔서 아마 여기 지금 시점에서 질문을 해도 되는 것 같아서 자, 집에서는 반대가 없었나요? 그러니까 집이나 뭐 친구들이나 주위 사람들이 이제 사주를 공부한다고 했을 때 어떤 반응을 했는지 그다음에 그 반응이 혹시 반대나 이런 것은 아니었는지. 먼저 엄마는 처음에 어머님은 처음에 엄마 안 믿지? 그래요. 엄마는 처음에 사주 쪽이 더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아직은 나이가 어리니까 먼저 미용 일을 해보고 겪다가 나중에 서른쯤 됐을 때 그때 해라 좀 이런 쪽이셨지만 꼭 제가 말하는 거죠? 그랬는데 미용실 일을 하면서 그냥 저 혼자 결정을 하고 엄마한테 다시 말을 하니까 그래 너 생각이 그렇다면은 그렇게 해라 이렇게 돼서 엄마는 그렇게 뭐라 해야 되지? 반대하진 않으셨어요. 솔직히 미용 일이 너무 힘드니까 그것보다 체력적으로 그것보다 공부해라 이런 쪽? 네. 그럼 다른 친구들이나 주위 반응은 어땠어요? 어머니는 그랬고, 그러니까 집안은 그렇게 넘어갔고. 친구들한테 얘기했을 때는 처음에는 뭐라 해야 되지? 제가 좀 부정적인 성격이 아니라서 그냥 다 표출을 하고 다녀요. 그래서 애들한테 그냥 당당하게 얘기하니까 와, 신기하다고. 나도 사주 봐달라고. 그렇게 그냥 다 긍정적으로 대부분 얘기는 했죠. 대신에 한명 정도 되게 괜찮냐? 좀 이런 쪽으로 얘기를 했어요. 또. 그 직업 가지면서 미래는 어때? 좀 이런 쪽으로 얘기는 했는데 제가 그 친구한테 되게 길게 난 지금이 너무 행복하다고 그냥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럼 다행이라고 그 친구 외에는 그냥 다 신기하게 좋게 봐준 것 같아. 자기 사주 봐달라고. 제가 이제 많이 이제 얘기를 하는데 사람들이 이제 사주에 대해서 좀 착각하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사주에 대해서는 착각하지 않는데 공부한다고 그러면 착각을 해요. 뭐라고 착각을 하냐면 무당이라고 생각을 해요.
희한하게 사주를 보러 올 때는 무당 아니어서 보러 온다고 얘기하는데 공부할 때는 무당이냐고 물어봐요. 도대체 왜 그러는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사주를 보러 온다고 하면 사람들이 그렇게 크게 거부감이 없어요. 근데 사주를 공부한다고 하면 너 무당 될 거냐고 물어보거든요. 근데 이게 앞뒤가 안 맞는 건데, 근데 이제 이 친구들 같은 경우는 되려 제 느낌엔 어리잖아요. 그러니까 신기한 거예요. 이게 뭐 무당이 되고 이런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아, 사주라는 걸 공부도 하는구나, 이런 식으로 받아들여서 신기해 했던 것 같습니다. 자, 또 이제 골드블랙 님도 이제 공부를 하셔서 좀 그런 이런 질문인데, 적성하고는 어떤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물론 본인이 사주를 보지는 못하지만 사주를 보는 거를 보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 친구가 여기서, 그러니까 그냥 수업 시간만 공부를 하는 게 아니라서. 몇 살이신가요? 네, 몇 살이에요? 24살이요. 24살이에요. 23살 아니고. 24살입니다. 네, 24살이에요. 24살이래요. 그래서 그렇죠. 만 23. 맞아요. 네. 만 23. 근데 이제 만이라는 것도 좀 할 얘기가 있는데 이제 그건 나중에 만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적성이라는 건 지금 이분이 이 친구가 사주를 보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그 적성은 아니고 사주 보는 걸 보니까 본인이 어떤지 본인하고 좀 잘 맞는 것 같은지 본인이 할 수 있을 것 같은지. 왜냐하면 공부를 진짜 물론 공부만 할 수도 있어요. 공부만 하고 다른 직업을 찾을 수도 있습니다. 저는 거기에 대해서 반대는 안 하는데, 왜냐면 공부는 공부니까. 근데 예, 있어 보니까 어떤지 본인하고 어떻게 맞는 것 같은지에 대한 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먼저는 이제 미용실 일을 쭉 하다가 이쪽 길로 온 거잖아요. 근데 미용실 일을 할 때는 제가 아무래도 스텝으로서 일을 하다 보니까 이제 디자이너 선생님들이 시키는 거 그것만 이제 제가 할 수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내가 판단을 하고 뭐를 하고 뭐 결정을 하고 움직이는 게 아니라 시키는 것만. 이제 그러다가 여기 와서 내가 이제 머릿속으로 생각하고 공부하고 그것도 있는데, 또 이제 신기한 게 또 친구들 사주를 봐주면서, 뭐 사주를 본다 해서 뭐 원장님처럼 보는 게 아니라 뭐 책으로 보는 것처럼, 책에 나오는 것처럼 그냥 그거 봐주고 그러다 보니까 애들이 뭔가 맞는 것 같다는 뿌듯함도 느끼고 그게 그냥 저는 좋았어요. 내가 판단하고 내가 결정하고 공부하고 친구들한테 알려줬는데 맞다고 하니까 뿌듯하고 아직은 그 정도? 공부한 지 얼마나 되셨나요? 아까 얘기했는데 한 달 정도 됐어요. 한 달 정도 됐습니다. 졸지 마세요. 네, 방송 보다가 졸지 마십시오. 네, 한 달 정도 됐다고 얘기했었습니다. 민망하게 한 건 아니고요. 재밌으라고 한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하면서 이제 친구들 거를 이제 같이 이야기하고 그러면서 공부했던 것이 좀 맞고 이런 것에 대한 이제 좀 뿌듯함도 있고, 그 다음에 내가 공부해서 네, 공부해서 내가 무엇인가 발전, 아, 빨래 널고 오셨어요. 네. 그러셨군요. 네, 주무신 게 아니셨군요. 다행입니다. 네, 그래서 그런 부분, 내가 공부할 수 있는 부분, 나아질 수 있는 부분이 좋다라는 이야기를 했고요. 자, 그러면 이제 다른 적성이죠. 어떻게 해볼 만한 것 같아요. 아직은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제가 하는 걸 보고 또는 윤 선생님이 하는 걸 보고, 아, 나도 저렇게 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 나 저렇게 못할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들어요. 하고 싶은 마음은 있는 게, 제가 좀 친구들 고민 상담을 되게 많이 들어준 편이에요. 왜냐하면 제가 좀 부정적인 얘기 안 하고 긍정적인 얘기를 많이 해주다 보니까 되게 애들이 많이 다가와서 고민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런 쪽에서 이제 원장님이라든지 선생님이 이제 고객님들이랑 대화할 때, 상담자, 상담할 때, 그럴 때, 아, 나도 한번 봐주고 싶다. 대신에 이제 좀 뭐라 해야 되지? 고집 있으신 분들 옆에서 볼 때는 아, 힘드시겠다, 이런 생각이 좀 근데 이제 이 친구 말도 있고 다른 제자의 경우를 좀 말을 하자면, 어떤 경우가 있었냐면 사주 공부를 하고 나서 그 친구가 했던 말이,
아, 내가 조금만 빨리 알았으면 내가 이렇게 힘들게 살진 않았을 텐데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돈을 번다는 개념이 아니라, 그러니까 공부를 했으면 내가 이런 것들을 알면, 그리고 사람을 알면, 아, 내가 이렇게 힘들게 살진 않았을 텐데라는 얘기를 하신 것도 되게 인상 깊었어요. 근데 이 친구는 이제 그런 내용보다는 이제, 아, 내가 누군가에게 힘이 되어줄 수 있다는 것을 좋아하는 친구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내가 어떤 보람을 느낄 수 있겠다는 그런 거죠. 그러니까 돈도 돈이지만, 왜냐하면 이 친구는 돈보다는 이제 하고 싶은 거가 먼저잖아요. 그래서 사람들 만나고 이런 것이 좋다는 건데, 야스코님이 사람 만나시는 건 좋아하시는 편인가요? 저 라고. 너무 좋아해요. 사람 만나는 거 되게 좋아해요. 사람 만나는 걸 좋아하고, 새로운 사람 만나는 것도 좋아하고, 내 주변에 있는 친구들 만나는 것도 좋아하고. 네, 좋아하는 편입니다. 네, 그렇대요. 사람 만나는 걸 좋아하고, 고민 들어주고, 이야기 들어주는 걸 좋아한다고 합니다. 근데 저도 그렇거든요. 사람 좋아하고, 고민 얘기 들어주는 걸 좋아해요. 근데 이게 무작정 그냥 고민을 들어주고 이야기해줘서는 어떤 답이 없잖아요. 근데 사주는 거기에 대한 어떤 답을 주는 거니까, 너 이거에 저거에는 아니지만, 네가 이런 사람이니까 이렇게, 이런 사람이니까 이렇게라고, 좀 뭐랄까요, 조언 같은 조언을 해줄 수 있는 거예요. 그냥 남들이 하는 똑같은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좀 조언 같은 조언을 할수 있는 거니까, 그런 쪽에 장점이 있죠. 아, 좋겠어요. 저 사람 만나기 싫어서요. 그러시군요. 네. 자, 그리고 사주 공부를 하면서 이제 좋은 점? 아, 아까 비슷한데 좀 말이 반복될 수 있는데, 공부하면서 좀 좋은 점이 어떤 점이 있나요? 아니면 여기 철학원에 다니면서 좋은 점? 이런 것들? 먼저 사주 공부를 하면서 좋은 점은 뭔가 생각도 많이 하게 되고, 다른 사람들이 아, 이래서 얘가 이렇구나 하면서 이해심? 좀 넓어졌다. 뭐 이해심 제가 뭐 좁았다는 건 아니지만 더 넓어졌다 해야 되나? 아, 얘가 그래서 좀 삐졌구나. 내가 그래서 그때 좀 나한테 화를 냈구나. 좀 이런 식으로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이해를 더할 수 있게 된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개념으로 보시면 돼요. 많은 사람들을 보거든요. 그러니까 이 친구가 지금 사주를 보고 있지 않다고 해도, 여기서 상담하러 오시는 분이 기본적으로 솔직히 말씀드리면 해피한 사람보다는 조금 무엇인가를 좀 하려고 하는, 그러니까 하려고 하는 사람이, 답답한 사람들이 더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조금 사람에 대한 이해의 폭이 넓어졌다는 얘기인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실제적으로 이제 공부 얘기인데, 공부는 일단 할 만한가요? 어렵거나 뭐 이렇진 않아요? 공부는 할 만해요? 처음에 이제 유튜브로 봤을 때는 뭔 소리일까? 솔직히 이 생각을 했어요. 책도 어렵고 강의만 봤을 때는 어렵다 이랬는데, 막상 여기 사무실 와서 원장님이 실제로 강의하는 모습이랑 앞에서 이제 공부했을 때, 그때 아, 확실히 강의 듣는 게더 쉽게 들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렵다고 느껴지지는 않는데, 그래도 계속해서 공부를 해야 되는 게 암기하는 거, 그 한자 배열이라든지 뭐라든지 그 부분은 아직은 좀 제가 머리가 그래서인지. 근데 뭐 그쵸, 이제 1개월밖에 안 됐으니까 뭐 아직 뭐 이거를 수월하게 한다는 거는 어렵죠. 근데 제가 이제 그런 얘기를 이 친구한테도 하고 많이 했는데, 무슨 얘기를 하냐면, 이게 원래는 사주 공부라는 게 어떤 한문학의 끝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공자도 주역은 이해하기 위해서 공부를 했다고 할 정도로, 주역이라는 게 바로 이 학문인데, 그래서 학문의 끝인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원래는 천자문부터 시작해갖고 한자 공부를 하고 논어를 보고 뭐 장자경을 보고 이렇게 해서 이제 사주를 봐야 되는 건데, 이 밑에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중고가 없이 대학 공부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힘든 거죠, 적응하기가.
그러니까 초중고가 없이 대학 공부를 하고 있는 거니까 힘든 건데, 그런데 이게 반복돼서 들으다 보면 이게 이제 5000년 전에부터 내려오던 공부예요. 그러니까 지금처럼 이렇게 지식 수준이 높지 않은 그런 상태에서 했던 공부를 지금 하고 있는 거니까 어렵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해도 5000년 전에 했던 사람들도 했던 공부인데 지금 한다고 하면 처음이 힘들지만 어느 정도 하다 보면 또 쉽습니다. 네, 나중에 좀 어느 정도 공부를 하셨던 분을 데리고 한번 방송을 하던가, 이 친구를 키워서 한 6개월 후에 똑같이 한번 물어봐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는 어쩐지. 그러면은 공부를 하면서 이제 그런 쪽이 어렵다고 했는데 이해가 안 가고, 그러면 실제적으로 제일 어려운 게 뭐예요? 이 공부를 하면서 실제적으로 아 이게 진짜 어렵더라. 지장간? 지장간. 그렇죠. 지장간이 제일 어렵다고 합니다. 이 친구가 아직 배운 게 많지 않아요. 그래서 지장간이 좀 어렵다고 하네요. 본인 사주를 어떻게 느끼시나요? 마음에 드시나요? 아직 이 친구가 본인 사주를 볼 정도의 실력이 안 돼요. 아직 한 달밖에 안 됐어요. 그래서 봐주신 거 얘기하는 건가? 아니, 그러니까 본인이 공부해서 본인 사주를 봤을 때 어떠냐라고 이제 질문을 하신 것 같은데, 이 친구가 아직 본인 사주를 볼 정도의 능력이 안 됩니다. 이제 한 달 됐어요. 이제 한 달 됐는데 그 정도 능력이 되면 천재죠. 그래서 공부하면서 어려운 거는 이제 지장간이 어렵다라고 하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제 질문을 한번 해봤습니다. 그래서 공부하는 것들, 그 다음에 공부도 이제 유튜브로 그냥 봤을 때는 좀 어려웠다가 실제로 와서 배우니까 조금 더 쉽고 이해가 가더라라고 말을 했고요. 책도 그렇고. 근데 저도 처음에는 제가 그 동영상 올린 게 실제 강의예요. 그러니까 동영상을 올리기 위한 강의가 아니라 실제 강의거든요. 실제 강의였기 때문에 실제로 하신 분들은 다 따라오시더라고요. 강의를 다 따라오셔가지고 하셨는데, 그런데 그걸 동영상으로 보신 분들은 되게 어렵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왜 똑같은데 그렇지 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 친구도 이제 똑같이 얘기를 하네요. 그러니까 동영상으로 봤을 때와 그 강의를 실제로 들었을 때는 느낌이 다르다. 미스터리죠. 어차피 똑같은 내용인데. 근데 좀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이게 소수여서 그래요. 소수여서 이게 한 20명 30명을 상대로 강의를 하면 동영상으로 보는 것과 실제로 와서 보는 것과 그게 큰 차이가 안 날 텐데, 이게 소수를 한테 강의를 하다 보니까 이 사람들의 눈빛을 봐요. 이 사람들이 어느 정도 이해를 했는지를 보고 강의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해 안 가는 부분이 있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중점적으로 강의를 하거나 반복되거나 좀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듣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게 이해가 안 간 게 아닌데 이제 다른 것을 얘기하다 보니까 그 격차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그 동영상을 했을 때는 이제 질문을 받는 거는 안 했거든요. 방송에서 안 나왔어요. 그러니까 그 녹화가 끝나면 이제 질문을 받고 이야기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아마 그런 것들이 좀 도움이 되지 않았나 싶고, 그 다음에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실제로 와서 있으니까 많이 듣잖아요. 공부 말고도 많이 들으니까 조금 언어에 대해서 좀 익숙해지는 부분이 있어서 조금 더 동영상 강의를 들을 때보다는 좀 낫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드네요. 자, 이제 거의 마지막 질문인데, 이제 여기 오신 분들이 따로 질문을 하지 않는 이상은 마지막 질문인 것 같은데, 포부? 본인의 포부? 아니면은 본인이 이제 사주 공부를 해서 어떻게 하겠다, 아니면은 뭐 어느 쪽으로 일을 하겠다라는 포부라든가 계획? 뭐 몇 년 후에는 어떻게 하겠고, 본인의 이런 계획이 좀 있는지 좀 얘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대박사님, 안녕하세요. 네. 먼저, 포부, 포부? 계획? 제 계획은 먼저 사주를 다 배우고, 이제 제가 어느 정도 다 볼 수 있고, 이제 다 볼 수 있을 때쯤에 돈을 먼저 벌어놓고, 하고 싶은 게 좀 애견 카페처럼 좀
강아지들이라든지 고양이라든지 키우고 싶은데 집에서는 못 키우게 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동물들 키우면서 전 옆에서 사주 보고 싶은 분들 이제 오게끔 하면서 그렇게 애견 카페 겸해서 사주 카페 그렇게 좀 계획을 잡고 있어요. 제 머릿속으로 될지 안 될지는 그때에 따라 다르겠지만 아직은 그냥 그렇게 꿈을 꾸고 있어요. 꿈만. 그러니까 제가 이제 저희 제자분들한테 이제 많이 얘기를 해요. 사주 카페라는 게, 그러니까 사주라는 게 사주만 볼 수도 있지만 저처럼 사주만 물론 저는 부업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만은. 근데 콜라보할 수 있는 게 되게 많아요. 그게 이제 대표적인 게 사주 카페이고 뭐 사주바도 있고 그다음에 뭐 어떤 공간만 있으면 그 업장에서 사주를 같이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 친구는 이제 그 동물을 좋아하니까 그런 동물을 하는 사주 카페에서 이제 사주를 보고 싶다라는 이제 이야기를 좀 했습니다. 방송은 좀할 생각이 없나요? 제가 이 친구한테 좀 방송을 하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왜 그러냐면 이 친구가 제가 보기에는 이제 24이라는 어린 나이죠. 어린 나이이기 때문에 저도 처음 시작했을 때 저는 이 친구보다는 좀 많은 나이죠. 그때 사주를 시작을 했지만 30대 중반쯤에 시작했나 그래요.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근데 이 친구와는 30대 중반에 시작했다고들 거의 열몇 살 차이인데 그때도 저한테 너무 어린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많이 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친구한테 실제로 사주만을 보고 뭐 이랬을 때는 와서 막 나이 어린애 뭐하네 이렇게 시비 거시는 분들이 좀 있어요. 그럴 거면 왜 왔는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좀 그런 것보다는 이제 방송 쪽으로 하면 방송이야 이 친구를 보고 오는 친구인데 당신은 왜 이렇게 나이가 어리시나요? 이런 얘기는 하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좀 방송 쪽으로 좀 시작을 해보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건 좀 어떻게 생각하는지. 아직까지는 공부를 좀더 하고, 제가 어느 정도 되면은 그때 그때 생각. 네. 한번 그러니까 일단 공부를 끝내고 이제 해보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 친구와의 이제 이야기는 여기서 좀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공부를 하는 것들 그리고 공부를 시작한 지금 이제 한달 됐으니까 이제 막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직 사주를 볼수 있는 능력은 되지 않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여기에서 같이 일하면서 이제 많은 것을 좀 듣고 있고 그다음에 실제로 공부를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좋습니다. 네, 다들 즐거운 주말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좀이 친구와의 이야기를 끝내고요. 자, 이제 여기 계신 분들에게 이제 마지막으로 인사말 정도 짧게 좀 하고 이 친구와의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얼굴 잠깐만 비춰도 돼? 아니요. 오늘 머리를 안 감아서. 제가 봤을 땐 차이가 없는데 자기 기준에는 차이가 좀 있나 봐요. 네, 마지막 인사하고 이 친구를 떠나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원장님, 이렇게 방송하는 거 처음 봤는데, 다들 되게 좋으신 분들 같고, 골드님도 잘 가셨으면 좋겠고, 여튼 어딜 가? 좋은 주말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그리고 너무 말을 제가 오늘 처음이라 떨려가지고 행수수술한 거 인정하고, 여튼 감사합니다. 네. 네, 네, 잘 들었습니다. 고마워요. 네. 예. 여기서 이제 기본적인 것을 마치고요.